짠, 너무 요란하지 않게 잘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효은이 외할머니예요. 네.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너무 오랜만에 안부 여쭤요. 아닙니다. 아니, 네, 네. 아, 근데 무슨 일이신지. 예, 제가 대구로 잠깐 찾아뵙고 싶었어요. 이번 다음 주 초가 사부인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부담 가지실 만한 그런 것도 못 되는 정말 작은 건데 겸사겸사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했어요. 아, 잠깐만 찾아뵐게요. 여기 댁 근처 백화점이거든요. 아니, 저 정말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알겠어요. 저 그럼 거기 9층 레스토랑에서 뵙죠. 거기가 차도 마실 수 있고 조용해요.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나가야 되고. 예. 한 시간 뒤요. 네. 좀 이따 뵙죠. 네. 무슨 선물이야? 누가 선물이 달랬다고? 범미자? 설마 아니겠지? 가만,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범미자면 마주쳐서 좋을 게 뭐 있다고? 장기사, 차 빨리 정문 앞으로 대요. 아, 고모! 언니! 아, 어딜 그렇게 정신없이 가요? 벌써 가는 길이에요? 아, 예. 잠깐 경호 옷 좀 사러 나왔어요. 아, 난 사도 만나러 왔어요. 효은이 외할머니요. 아, 느닷없이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9층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럼 만나고 가요. 나는 차 요 앞으로 대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가요, 고모. 뭐가 저렇게 바쁜지. 얼마 만에 뵙나 모르겠어요. 그간 별거 없으셨죠? 별일 없으세요? 네, 저희는 덕택에. 앉으세요. 네. 뭐 드시겠어요? 나는 오렌지 주스로 줘요. 같은 걸로 주세요. 애들 이사 들어가고 한번 인사드린다 드린다 하다 이제야 겨우 연락드려요.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쁘다고. 스카프예요. 너무 변변찮은 거라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걱정되는데 혹시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1층서 샀으니까 바꾸셔도 돼요. 뭘 이런 걸 잘 받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어떠세요? 집에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솜씨는 변변찮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사양하지 마세요. 전부터 꼭 한번 식사 대접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해마다 애들 편에 보내주신 갈비 세트며 홍삼이며 받기만 했지 언제 저희가 보답한 적이 있어야죠. 아니에요. 혹시 집으로 오는 게 불편하시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세요. 아주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부인, 혹시 무슨 일이라도. 혹시 저희 황희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의 문제면 저도 알아야 하니까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이왕 이렇게 뵀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사부인만이라도 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부인. 효은혜미가 외도를 했습니다. 설마요? 설마요, 사부인. 저희 황희가 그러래가.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는 거요. 효은혜미도 저한테 그렇다고 실토를 했고요. 충격이 크시겠지만 이왕 얘기 꺼낸 거 끝까지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은 거의 폭격 맞은 분위기입니다. 아직 우리 집 양반만 모르고 있지 태일이까지 다 알아요. 유서방이 알아요? 네, 압니다. 날이면 날마다 2층에서 둘이 싸워대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몇 달 전이니까 저희 태리도 한 번 실수한 적이 있기는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편도 있고 애까지 딸린 유부녀의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리가 지금 숙고 중이에요. 숙고라니? 아이 지경이 났는데 둘이 같이 살 건지 말 건지 당연히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사부인, 그래도 애까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태일이가 내리는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장차 우리 태일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부인이 하셨으니 효은혜미한테 따끔한 단속과 말씀 당연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심정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이숨을 받기가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도로까지 가세요. 저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